네, 남자 셋이서 약간 홈쇼핑 모드로 모드를 전환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기타가 좋은 소리에 내지고 있네요. 네, 파격적인 구성 225만 원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홈쇼핑 모드 또 네. 트리오 리뷰 저희 아, 시작해 보도록 제대로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은총 씨가 왔다라는 거는 할게 많다. 그리고 약간 사운드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트리오로 리뷰를 진행한다라는 건 사장님이 지금 이 제품을 밀고 있다. 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역사를 살펴보면 은총 씨가 이제 이펙트 타임즈를 하고 네. 저는 썬데이 기탐을 하고 저기 네. 우리 이누 씨는 어쿠스틱 타임스하고 그쵸. 기탐, 베이스 탐, 메탐을 하고, 네. 기탐을 하니까 이누 씨가 약간 불리해요. 우리는 이거 다 봤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 해설하는 사람, 해설하는 네. 사람으로 두 이제 분이 이제 캐스터로 거의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전달자 역할만 오늘 해야 될 만큼 이거는 두 분한테 거의 뭐 특화된 그런 기어들이죠. 저는 사실 이것들을 단일 리뷰를 안 해봤고 두 분들은 지금 뭐 썬탐이랑 팩탐에서 다 보셨던 그런 기어들일 텐데 이게 제가 이제 딱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거 뭐 좋은 페달들이에요? 그랬더니 어우 다 9점 넘는 페달들이에요. 완전 검증 이미 끝난 제품들만 가지고 페달을 이제 구성을 해서 오랜만에 올인원 보드가 나왔는데 저희 올인원 보드 옛날에도 스탠다드죠? 스탠다드가 나왔었을 때뭐 올인원 미니도 나왔었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검증된 페달만 가지고 야 이런 페달 실제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페달을 약간 방 실장의 우리 기술력과 그리고 이 기어 리뷰 팀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진짜 만들어진 여러 게 차례 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페달 보드라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네. 근데 스탠다드 페달 보드 같은 경우에도 그때 굉장히 많이 야, 판매고를 그렇죠. 올리고 상당히 안정성 있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네. 올인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더 부티크 계열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키고 사운드의 퀄리티라든가 사운드의 그런 베리에이션을 확장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엔드 부티크 페달들이 엄청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보드고요. 그리고 22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말이 뭐안 되죠. 우리 이걸 안 써보신 분들한테는 이거 비싼 거 너무 아니야? 비싼 거 이렇게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막 무슨 우리 되게 막 좋은 렉형 이펙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2, 300만 원대니까 야 이거 너무 뭐 무슨 스톤박스 이렇게 비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보드를 안 짜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보드 짜는데 400 되는 건 이건 진짜 이거 정말 금방입니다. 후루룩 진짜 후루룩 빠져요 정말. 이게 사실 뭐 할인가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 왜냐면은 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갖고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그럴 수밖에 있거든요. 있어요. 그거 말씀드려야 되니까 기본 페달의 권속가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기본 페달의 권속가에다가 공임을 30만 원을 넣습니다. 공임 30만 원을 추가한 가격이 정가 권속가 합계가 347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단일 이펙터들의 할인 적용된 가격, 실판매가 있잖아요. 실판매가를 합친 금액이 28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보드에서부터 이것까지 다 사갖고 가서 만약에 공임비를 뺐어. 공임비를 빼고 이것만 할인된 가격으로 다 사가도 250 몇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퀄리티로 엮어서 만들어주고 225만 원. 이러면 뭘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만큼 할인율이 많이 적용돼 있고요. 여기 공임이 뭐 30만 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서 할인이 적용되면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건 바로 이 공임비죠. 공임비죠. 네. 그렇습니다. 283만 원의 할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20% 이상이 할인된 가격, 정가에서부터 출발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225만 원. 출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성 상품과 정가 할인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우너 다우너 프린스.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이펙터 레드락스. 이게 이제 오버드라이브죠. 아, 디스토션. 아, 여기 디스토션. 이게 오버드라이브예요. 섬누스가 네네. 오버드라이브고. 디스토션, 이거 크로아티아 제품이라고 그래요. 네네. 예,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36만 1,500원의 정가에 28만 9,000원의 할인가를 네. 가지고 있고요. 오우. 이거는 뭐좀 특성이 좀 어떤가요? 이 페달은? 일단은 지금 레드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다우니 프린스의 원래 얘를 보고 수입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분할하고 이제
그 에코 딜레이가 있는데 네. 그 존메이어 이제 2017년 라이브 투어에 그 페달을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들어왔더니 분할은 당연히 선방을 쳤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도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고 하니까 지금 감히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아 일단 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부터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입된 디스토션 페달 중에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저기 외국 제 컨텐츠가 기억 안, 뭐 저희 버즈비에 링크 걸려 있지만 네네. 그 디스토션 페달 마샬류 페달부터 해가지고 50개 막 깔아놓고 비교하는데 그 블렌드 테스트 한 거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단연 탑5 안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얘 때문에 수입한 브랜드는 아닌데 네. 그냥 친구 따라 오디션장 갔다가 걔가 한 거 약간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레드락스의 이펙터가 할인가 28만 9천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원플라이 이펙터 텀누스 디럭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클론이라는 그 네. 오버드라이브 네. 있죠. 오버드라이브의 네. 명가인데 그 되게 막 허허 벌판 같은 큰 그 보드에다가 위에다가 노브 뾰족 예, 화살표 예. 달린 노브 세 개 달려 있고 네, 옆에 네, 켄타우로스가 네, 이런 네, 포즈로도 네, 있고 네, 뭐 네. 저런 포즈로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옆에 켄타우로스가 굉장히 수줍게 네. 내가 뭐 걔 친구야 네, 약간 이런 약간 느낌으로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클론을 복각한 이펙터인데 이게 정가 344,000원에 275,000원으로 하니까 적용이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원플러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요. 네,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원플러라는 회사를 잠깐 좀 아셔야 되는 게 저희 뭐 이펙터 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기타 센터에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고요. 네. 심지어 저희도 원플러는 일단 믿고 본다. 나 일단 믿고 본다. 네, 12시에 놓고 쳐도 좋은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굉장한 호평이네요. 텀노스라는 이제 전 모델이 이제 작은 모델이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플러스 돼서 이제 딜럭스 된 버전 나왔어요. 네. 3밴드로 바뀌고 네. 소리가 굉장히 좋고 이번에도 아주 그냥 극찬을 받았던 네네네.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골드 실버 모델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초창기 그 좀 세미 할로에다 끼고 쳐봤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옛날 크림 소리 있잖아요. 크림 에릭 크랩턴이 이끄는 그 크림 소리랑 거의 똑같이나요. 그렇군요. 네, 그냥 앰프도 그 뭐 그냥 우리 비치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기현용이 감탄했었는데 이게 크림 생맥주야. 아 그렇군요. 네, 네. 크림 생맥주. 어떤 질감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스탠다드 버전에 당연히 뭐 이펙터 보드에서 진짜 중요한 게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의 그 조합이잖아요. 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당연히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근데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조합이 이제 TS9과 크런치박스였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진일보된 업그레이드된 네, 이거 두 개면 끝이에요. 네. 자 이게 텀너스와 레드락스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가장 중요한 기본기 여기서 네, 그렇죠.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공간 계열과 모듈레이션 계열이 다 월루스 오디오로 네. 네. 선택이 됐네요. 이것도 약간 좀 놀라운 게 이쪽 모듈레이션부터 공간계까지 한 브랜드가 다 가져갈지는 몰랐거든요. 월루스 이제 뭐 월루스에 대한 짜게, 뭐 간단한 뭐 브랜드 소개를 좀 해주시잖아요. 네, 월루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네, 모듈레이션 계 이제 그리고 이제 공간계에서 네. 원래 이제 이 줄리아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도 네네, 지금 저는 뭐. 사실 줄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뷰는 안 했어요. 저희 팩탐에서도 아 리뷰 아직 네. 안 한 모델이에요. 썬탐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외국에서 이미 선방 끝난 거죠. 네, 선방을 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이 친구들인데 네네. 그 얘들이 약간 구도가 재밌는 게 JHS에서 만들면 나도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디자인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경쟁 모델이 있는데 얘들이 한 10만 원 정도 더 싸요. 맞다. 얼추. 맞아. 근데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능이 더 많아. 아 그렇군요. 네. 아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니네가 내 우리 더 좋겠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JHS랑 안 친한가 봐.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격 중이네요. 네, 저격. 약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요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운드에서 아마 최고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네. 가격은 35만 6천 원으로 약간 요새 부티크 이펙터 중에서는 이제 비싼 편도 아니에요. 네. 하도 비싼 것들이 네. 많아갖고. 할인 적용된 가격이 28만 5천 원으로 세 개가 동일하고요. 네. 이게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그리고 페이썸 멀티펑션 리버브에다가 ARP 87 멀티펑션 네.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그런 성향과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 넓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익숙한 뭐
페이스 90 있잖아요. P90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은 뭐 DD3라든가 DD7이라든가 이런 디지털적인 사운드보다 좀 더 좀 딥하고 넓은 네. 그런 사운드 레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 그렇죠. 기본기도 충실하긴 한데 기본기에서 그 나머지 옵셔널한 기능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네. 그게 지금 이 월러스 세팅의 그 네.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조틱의 XW1 이거 완전 하이엔드 와우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옆에 바이어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와우 EQ와 트래블 베이스까지 네. 다 만지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게 뭐랄까 밟는 느낌이 아주 컴팩트하고 발에 쏙 들어오는 느낌 네. 네, 이 감기는 맛이 우리 옛날에 이제 큰 와우보다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그 연주감의 이런 쪽에서 좀 더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좀 섬세해질 수 있죠 네.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무게도 줄고 보드에서 그렇죠. 차지하는 부피도 적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저희 치욕스 파워 서플라이 DC8 네, 네. 네. 밥 잘 주는 파워 서플라이는 치욕스다 네. 아, 치욕스럽다라는 뜻을 이제는 밥을 잘 준다는 뜻으로 하자 아마 이런 한줄평이 나올 만큼 호평을 받았던 파워 서플라이인데 파워 서플라이 DC8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가 30만원에 지금 할인가 239,000원 그리고 네. 익조틱의 이 와우는 45만원에 36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싸다. 네 공임 30만원 합계 347만 800원에 현재 할인가 283만 4천원 정가에 35%를 할인해서 225만원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된 보드입니다 자, 100만원어치 정도를 싸게 사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폴리튠도 들어있어요. 폴리튠은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리뷰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네. 뭐 여기서 뭐, 가시성이 뭐, 아주 좋은 시인성이 아주 많이 좋은 여섯 줄 다 쳐도 딱 읽고요. 그렇죠. 네, 여섯 줄 다 쳐도 여섯 줄 다 치면 다 읽어주는 네. 이런 시인성이 하면, 아주 좋은 폴리튠 네. 저희가 요새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기 네. 스탠다드 보드에도 들어있고 여기 프리미엄 보드에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폴리튠은 얼마나 하나요? 폴리튠은요 폴리튠 207,000원 할인가 165,000원 예. 아 튜너가 20만원 아 이거 하이엔드죠 이게 이제 버퍼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네네네 네, 이게 버퍼도 이게 저 우리가 지금 톱누스랑 폴리튠이 지금 네네. 네 버퍼 바이패스고요 요 나머지들이 이제 트루 바이패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패스 형식을 전반적으로 밸런스 좋게 딱 검증하고 잡아놓은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음질의 열화라든가 톤 깎임 현상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네. 되는 세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네. 네. 뭐 일단은 뭐 저거 저게 좋아 폴리튠이 좋아. 네. 일단 뭐 어디서부터 들어볼까요? 네, 페달을 뭐 다 일일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아, 일단 그럼 하나씩 하나씩 짧게, 일단은 네. 네. 짧게 짧게 들어볼게요. 톱누스 네.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네. 네, 이 정도까지 역가가 들어가는 게인이 빠지면은 노멀과 핫 변경 가능하고요 네, 3밴드 이퀄라이저 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락스 네, 레드락스 레드락스 오, 야 진짜 싸움 좋네 와 대박이네요. 대박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페달에도 있고요. 녹음대 해봤거든요. 네. 그 발라드나 뭐 아니면 팝곡에 그 백킹으로 뒤에 깔았을 때 네. 아, 이게 레인지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딱 듣는데 지금 얘는 그냥 단일 악기로도 너무 탐이 네. 나네요. 레드락스. 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줄리아. 지금 코라스고요. 오 야. 사인 파, 소파 바꾸실 수 있고요. 레이트. 이게 좋네요. 기가 막히다니까. 네. 딜레이 여기 딜레이죠? 네. 아, 여기 세 템포군요. 네. 이게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성이 되게 강해서 피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느낌 되게 좋네요. 뭐 음표도 있고요. 네, 뭐 디지털 레이죠. 딜레이 뭐. 다 우리.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탭 템포로 바로 네. 이 프로그램 ALDS 이건 뭔가요? 아날로그 디지털 네. 그롱 딜레이 요거군요. 뭐, 자 딜레이. 지금 아날로그로 선택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딜레이로 바꾸면은 그 음정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없어지고 깔끔한 소리 나죠. 우리 DD3에서 네. 듣던 소리. 아날로그로 해놓으시면 저희가 맨날 이제 했던 게
이게 디지털 딜레이고 아날로그는 이거죠. 롱 딜레이와 숏 딜레이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렇죠. 이제 아날로그의 그런 여러분들 그 사운드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고 싶을 때 네. 그때 아날로그 세팅을 해주시고 이것들을 확 돌려주면은 네. 뭐 세상 뭐 다 날아가는 거죠. 징그라 소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자, 이런 사운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리버브 네. 가보겠습니다. 요새는 모드에 리버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습니다. 필수죠, 거의. 네. 어우, 좋네요, 이거.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죠. 플레이트 리버브, 홀리버브,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라지. 그리고 이제 요거를 꾹 눌러주시면 네. 오 리버브가 대박이네요 이거. 와 이거 야 어 이거 너무 좋다. 땄다가 와 이거 무슨 라이브 때 이제 어. 와 이거 뭐 관객 재울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렇죠. 이거? 그래서 네. 이 이제 뭐 각자는 들어보 아 와우를 안 들어봤네요. 아 네 와우 들어. 와우 이게 참 손으로 하긴 게 어렵죠. 네. 와우는 뭐 와우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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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이 와우가 이제 그 우리 그 엄청 막 세게 막 딸깍 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되게 손으로도 탁탁탁 네.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 공연 하실 때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켜고 끌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네. 불이 자, 들어와서 좋아요. 불이 네. 일단 뭐 들어오고요. 이 보드에 이제 뭐 짱 뭐 이펙트 타임즈도 각자 손 다 들어보였으니까 네. 네. 조합이 중요하겠죠. 네. 네. 뭐 그러면 이제 은총 씨가 준비하신 조합으로 저희 네. 들려주시죠. 일단 뭐 은총 씨의 잠깐, 싱글 코일 기타 황금 톤. 네 세팅을 좀 잠깐. 이미 좋아 이미 되는데 이미 좋아 네 여러분 대충 해도 좋네요. 네 아 진짜 얘네 이게 월러 스트리오가 장난이 네. 아니네요. 저 어, 이건 또 넘어갔네요. 네 이건 넘어갔네요. 살짝만 덜하게. 아니 이미 뭐 라이브 시에 이런 사운드 나온다 그러면 네. 우와 이거죠. LA 사운드. 아 얘네 세 개가 조합이 진짜 네, 장난이 진짜? 아니네요. 근데 이게 뭐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그렇죠. 양들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그렇죠. 라이트하게 아주 좋은 클린톤 느낌 나고요. 이거를 좀 많이 주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꿈결 같은 사운드에다 리버브. 이야 클린톤 진짜 좋네. 그래서 뭐 어 이게 너무 좋다. 이런 팝 음악 같은 거나 뭐 락이든 뭐 레스 진짜 레스폴을 껴갖고 락 한번 해보죠. 네네 레스폴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튜닝 돼 있을까요? 잠깐 한번 잠깐만요. 튜닝도 한번 해보시죠. 네. 아 튜닝도 해보죠. 네 튜닝 한번 하죠 뭐. 깁슨 스튜디오 튜너가 나오고 있나요? 네. 예. 네. 조금 더 올리시고 오케이. 다 맞았네요, 뭐 거의. 네, 얼추 맞네. 예, 예, 뭐 대충 하겠습니다, 일단. 예. 자, 뭐 레드락? 예. 레드락스 뭐 사실 네. 레드락스 단독 지금 단독으로만 걸어도 뭐 딱히 안 만지고 네. 딱히 안 만져요. 일단 꺼 볼게요. 안 만지고 줄리아 에 꺼줘. 우와 얘 대박이다 진짜. 마샬 우! 혼자 걸어.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뭐 약간 좀 더 메탈적으로 이거 뭐 엄청난데요? 네. 오버드라이브 나와요. 합니다. 야, 이거 볼륨 부스터로 얘를 이렇게 얹어 주시면은 더 자글자글하게 그렇죠. 찢어 버리실 수가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뭐 와. 이제 리드 톤이라고 해야 될까? 아, 솔로 네,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 이거 지금 켜졌네. 지금 제가 네, 켜져 있습니다. 네. 뭐 약간 요런 얘가 워낙 좋아서 네, 어우, 많이 안 걸어도 대박이네요. 네, 레드락스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네. 뭐 저 같으면은 약간 앰프 오렌지 네, 뭐 요런 감성이겠죠. 레드락스를 켜볼까요? 아니, 아직 그냥 바로. 어우, 역시 레스포라 많이 걸리네요. 네. 여기서 이제 레드락스가 걸리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훌륭합니다. 레드락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괜히 짠 게 아니고 진짜 좋네요. 락 좋아하시는 분도, 팝 좋아하시는 분도 그리고 다 되네. R&B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장르를 안 가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지금 방금 지금 이게 드라이브 양이거든요, 레드락스. 네. 근데 요 정도 줬는데도 이 험버커 픽업과 네. 만나면 좌장정정.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레드락스가 센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도 나거든요. 오, 야 이거는 뭐 세미알로 연결해갖고 재즈 기타 얼마든지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서 칠 수 네, 그, 있겠네요. 이제 이 두 친구의 특징이면서 공통점인 게 뭐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빈티지를 복각했니 뭐 뭐가 빈티지니 뭐 이게 뭐 빈티지 소리니 뭐 엄청 뭐 그런 그쵸?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개념 잘 모르겠고 그냥 좋냐 안 좋냐 그냥 그냥 좋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좋아요. 생각하면 진짜 좋고, 좋습니다. 해상도 좋고. 와 근데 진짜 너무 사운드가 멋있네요. 네네네. 네, 진짜 딱 은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요. 안 그래도 은총 씨가 기타가 겁나게 잘 치는데 그 연주가 훨씬 더 빛이 나게 해주는 정말 멋진 사운드였습니다. 네네. 아 정말 좋은 보드를 봤네요. 아, 이 잘 짜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잘 짜셨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페달들이 네. 거 집에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네. 충분히 쳐보세요. 그리고 오, 이거 직접 쳐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연용 페달입니다. 네네네. 네. 저희 네, 이거 저기 밑에 저희 3층 가면 앰프 네. 룸에 이거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왜 저때 제때 이런 게 없었나 몰라요. 아. 제 페달도 다 맞추는데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그래, 될 게 그지 같더라. 이런 패치 케이블 이런 거 일일이 다 이거 하려면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이런 맞아요. 이거 패치 케이블만 20만 원어치. 네. 근데 이제 이 가격에 절대 못 맞춰요. 네, 못 맞춥니다. 이 비주얼 못 맞춰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아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요. 올인원 프리미엄. 이거 대박 상품 또 하나 나왔네요. 네, 이렇게 오늘 진짜 멋진 기어들을 멋진 연주와 멋진 설명과 함께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뭐 두 분이 이렇게 팩탐과 썬탐에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과 연주들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니까 저는 너무 그냥 보는 즐거움이 있는 리뷰였습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진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요. 엄카를 써라. 야, 은총 씨 이거 정신 나간 한줄 평 잘하네요. 잘한다. 알겠습니다. 엄카를 써라. 네, 저는 그 계속 렉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프리미엄으로 맞출 거면은 진짜 야 이거 대박이네요. 너무너무 사운드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렉, 이리 내려와. 바닥에서 한판 뜨자. 네. 충분히 야 진짜 정말 이게 다 렉급이에요? 네, 다 진짜 이 사운드 자체가 정말 우리 렉에서 기대하는 그런 해상도와 사운드 퀄리티, 오히려 선박스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댐핑감이나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리고 조작성, 그런 기계적인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스톤박스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반가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반인 게 아니라 5반이 10점이에요. 이 가격은 어떻게 사요? 꼬맹 7, 몇 대 몇? 네, 19.5. 네, 두 분 다 10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10은 저지하겠다. 네, 10 완전 만점은 저지하겠다. 아, 이게 또 여러 가지 섞인 거라 네. 뭐 연장원전은 안 들어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연장원전 어차피 안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기는 한데 네. 근데 네. 뭐 처음에 딱 나왔으나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뭐 파워가 조금 살짝 부족한 느낌 아니야? 야 이거 뭐 약간 페달 트레인이고 여기 좀 사이즈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만듦새가 좀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혹시나 모를 그런 클레임에 네. 미리 0.5를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찾겠어요. 깔 거를. 깔 게 없고 네. 이거 레드락만 하나 있어도 10점이에요. 네, 레드락 정말 좋네요.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전부 다 9점 이상급의 이펙터들이 모여서 네.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는지 오늘 진짜 구경 잘했습니다. 우리 여기 스탠다드에는 슈퍼 크런치 박스거든요. 이거 그래도 크런치 박스의 지금 최종 버전인데, 저 쟤한테 안 돼. 깜깜하죠? 깜깜해 이게 좀. 네. 레드락스.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네. 네. 오늘 뭐 레드락스의 재발견 약간 그런 것도 좀 그런 있었습니다. 네. 네, 올인원 프리미엄 페달보드 같이 보셨고요. 아직도 은총 씨와 함께할 트리오 리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요새 복잡한 거 할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네, 요새 사장님이 뭔가를 팔아 먹으시겠다고. 네, 사장님이 계량이 마음이 급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은총 씨 오신 김에 트리오 리뷰 또 다음 시간에 기가 막힌 게 또 준비 중입니다. 기가 막히고 아주 귀찮아 죽겠는 게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트리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개수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